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다. 이런 얘기를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해. 예, 결국엔 이게 또 피해 망상의 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사례인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의부증이 있으셔가지고, 한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 바람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기름병을 훔쳐갔다고 아버지를 둘째 3일 밤낮을 볶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 그 집에 어떻게 들어나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그러면 참기름병이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 참기름병이 어디 갔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칫솔. 분명히 내가 칫솔을 여기에 뒀는데, 없어졌다, 이런 거죠. 없어졌는데, 그러면 네가 가져간 거잖아. 아니, 오빠가 버렸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버렸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칫솔이 어디 갔냐? 왜 발이 달렸나? 이렇게, 이런 어떤 사고, 저 패턴을 보이는 거죠. 흔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친구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아니면 친구가 어떤 나쁜 의도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흔하게는 뭐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어떤 행동이나 음모를 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랬었을 때 어떻게 부모님이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것들하고 비슷해요. 이게 결국에는 부모를 신뢰를 할 것이냐, 불신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신뢰의 불신은 이분법적인 거예요. 이분법적이라는 말은 어떤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참기름병을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내 말에 동의를 하면 그건 맞는 말이고.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발이 달려서 어디 갔겠냐. 네가 오해했을 거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게 되고 불신이 되는 거예요. 불신. 그러면 자녀의 어떤 증상을 또좀더 연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문제시하면 안 돼요.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그게 생각을 해봐라. 발이 달린 게 아닌 게 어떻게 사라졌겠니? 내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니면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니? 너 같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니? 나는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게 맞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순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관계는 무조건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의 동제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봤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너왜 얘기 안 하니? 물어보면, 말해봤자, 약 먹었니? 너약안 먹어서 그런 생각하지? 라고 말할 거잖아. 엄마는 내가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믿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감정과 욕구인 거죠.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 이게 망상인 거예요. 막 예를 들면.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잖아요. 화가 나고 불쾌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훔쳐와서 화가 났구나. 그 친구가 그런 행동들을 했었을 때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되게 많이 화가 났구나.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같이 욕을 해줄까? 아, 너화 많이 났는데 기분을 풀어줄까? 그 문제를 더 구체화시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고 인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지 같은 내 생각과 똑같아. 엄마 이꼴을 내 생각과 엄마 이꼴 엄마 생각은 똑같아. 라는 게 일치가 돼야지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인지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주입해서 그거는 상황상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해봤자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해주고 욕구와 감정을 파악을 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말이죠. 이것은 곧 결국에는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말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고, 엄마는 늘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약 먹었는 지부터 얘기해. 엄마는 내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비난해. 라고 하는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요. 엄마에 대한 불신은 곧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해줬을 때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결국 엄마를 통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 말이 맞구나라는 하고는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가까운 주변인 아버지,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결국에는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결국에는 외부 세계, 그냥 세상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이 과정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도 내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지금 했는 이야기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뭐 물건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 말이 나가는 순간에 무조건 파토가 나요. 무조건 하고 그런 어떤 엉뚱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걸 가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뻔히 이게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무슨 이야기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지의 그 어떤 감정, 속상한 감정이라든지 또는 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할때그 의심이 되는 사람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속상했던 거,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일단 자세히 잘 들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칫솔, 내 칫솔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방 안에서 집 안에서 칫솔을 막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찾으러 다녀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찾아보자 하고, 참기름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저기 찬장문을 열고 막 찾는다면 나도 한번 같이, 그럼 같이 찾아보자 하고 같이 찾아보니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소용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본인이 막그 물건을, 없어진 물건을 여기저기를 뒤지면 엄마도 같이 찾아볼게, 아빠도 같이 찾아볼게 하고 같이 찾는 행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지해 줘야지 되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